비법, 경제 비타민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설을 맞아서 곱게 한복 차려입었는데요. 모두들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이 너무 좋은 게 예. 예, 사실 배가 살짝 나와도 별로 티도 안 나고 다리가 얼마만큼 짧은지 도대체 가늠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좋...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배가 나온 게 티가 나는 거니까 계량한 거 아니에요? 계량한 거 좀 티가 나나요? 아니, 근데 박철 씨도 한복 좋죠? 예.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편하고. 예. 아, 글쎄,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보신각 종 같아. 진짜, 네. 예. 근데 변기수 씨는 여기 예. 웬일이세요? 오늘? 아,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나온 건 알아요. 네. 예. 아, 그러면 이제 김종서 씨 안 나오세요? 아니, 오늘 바쁘셔갖고요. 네. 제가 대신 한번 하루 나왔습니다. 네. 아, 변기수 예. 씨가 경제 비타민에 합류한 이후에 네. 워낙 반응이 좋아서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어렵게 보셨거든요. 네. 되게 쉽게 보신 걸로 했는데. 네, 오늘 위대한 습관에서는요, 정말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의 위대한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신동엽의 만물상점에서는요, 우리 어머님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전통 음식들의 깜짝 놀랄만한 금액이 잠시 후에 예, 공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부자 지망생들 만나보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설을 맞아서 네. 정말 K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들을 모셨습니다. 네. 예. 어서오세요! 조우정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예, 이 스튜디오 환해졌네요. 그렇죠? 특히 또 KBS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의 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나운서 여섯 분. 예,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계신 네 분의 여성 아나운서 분들은 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니까 꼭 그 뭐 미인 대회에 참가한 분들 같아요. 예. 그렇죠? 이왕 이렇게 또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었으니까 그 미인대회 참가자처럼 자신 없는 소개 해주시죠. 예. 저부터 예. 할까요? 예예예. 예. 자,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십니까. 30기 고민정입니다. 지금 무한지대큐 그리고 특명공개수대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최성현 아나운서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미스 상상진 KBS 31기 아나운서 최성현입니다. 지금 상상 플러스에서 하체 힘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또 과학 카페에서는 지성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네. 우리 임선영 아나운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KBS 31기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키는 정말 미인대 출신이 맞지만 지금은 열심히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주클럽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선영 아나운서 이어서 이정민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31기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저는 매주 월, 화, 수, 목, 금에는 아침을 여는 여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하이파이브에서 다섯 명 멤버와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좀 그렇게 또 예, 평소에 또 무게 잡을 때는 무게도 잡고 예, 아주 깜찍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또 깜찍하게. 아니 그래. 이왕 나오신 김에 두 분도 네. 하시죠 뭐. 그러게요. 네? 아 그럴까요? 예. 한석준 씨랑 나왔으니까요. 조우정 씨도. 그러면은 미인 대회에 출전한 분처럼 우리 한석준 네. 아나운서. 자, 그럼 한석준 양, 조우정 양도 자기 소개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니 저기 저 미인 대회가 가나 기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석준 예. 시키니까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비타민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경제 상식 배워갈게요. 고맙습니다. 미인대 출연자 중에서, 참가자 중에서 키가 가장 커요. 네. 예. 몸무게도 제일 많이 나가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조우정 네. 양. 신동엽 씨를 제가 처음 가까이서 보는데 네. 굉장히 예쁘게 생기시네요. 아, 예뻐요. 뒤에서 계속 보더라고요. 아, 예. 야,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잘생겼다. 그쵸?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아, 실제로 보니까 정말 지석진 씨랑 똑같이 생겼다. 제가 하이파이브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석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가끔씩 지석진 씨에게 우정 오빠 이렇게 얘기하게 그렇게 정말. 정국. 저도 모르게. 예, 네. 요즘에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여명 씨를 닮은 거 아세요? 아니.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네. 이상한 게 조우정 씨하고 지석진 씨도 닮고 또 여명 중국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 여명하고 조우정 씨 닮았는데 지석진하고 여명은 정말 안 닮았어요.
예. 그렇네요.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조우정. 아, 예. 예. 저기요? 예.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중에는 무한지대키와 신속배달 중국어,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성과 미모, 끼까지 고루 갖춘 우리 KBS 아나운서들. 이들의 가방과 지갑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열어라! 자, 지금 가방이 이렇게 네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다 여성분들 가방 같아요. 예. 그쵸? 사실은. 이건 가방인지, 가방인지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구름이 한 마리 올라와요. 어, 그래요. 어,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인데. 네. 일단 가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의 가방인지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 어? 어? 야. 아니, 지금 제가 가방을 열자마자 네. 통장 지갑이. 야. 야, 통장이 이렇게 많아요, 통장이 야. 지금. 아, 장난 아니다. 그 전에 지갑을 지갑 보고 볼까요? 네. 신분증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기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은 이 돈을 꺼내서. 할까요? 오! 예. 자, 지금. 꽤 많은데요? 어. 9만 3천 원. 예. 지금 9만 3천 원에 1달러짜리 하나. 자, 이거 한 3만 원만 제가. 예. 왜 이러세요? 3만 원 넣는 순간. 우리 최선희 아나운서가. 아니, 도영 씨, 이번 주는 정말 긴장하셔야 되는 게, 예. 민정 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러다가는. 아, 공개 수배 당했 예. 아, 공개 수배 당했 예.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여기다 안경 하나만 쓰면 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금 9만 3천 원, 그리고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3장, 그리고, 야 여기 지금, 5시간용 할인 주차권. 예. 5시간용 할인 주차권이 2장. 5시간용 할인 주차권, 10시간용, 10시간용 한 장. 10시간용. 이게 합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0시간용. 어이구. 예. 주차장에서 무려, 예, 한 30시간 동안 차 안에서 잘 수 있는, 예, 그런, 할인 주차권이 있고요. 아니, 근데 소영 씨, 네. 저렇게 지금, 저 통장을 항상 저렇게 갖고 다녀요? 의외예요. 통장 지갑까지 탁 해서. 사실은 혹시 오늘 네.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고요. 인터넷 뱅킹을 주로 사용해서 사실 하나 꺼내서 보셔도 빈칸이에요. 개통한 날만 찍혀 있고요. 진짜 딱 한 줄 찍혀 있네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통장을 보면요. 예.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첫 장인데 끝이에요. 네. 메모지로 사용이 되겠네요. 예. 개설 날짜가. 잠깐, 다른 통장 볼까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끝이네요.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모든 통장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안 열어봤으면 황금 카드가 갔을지도 몰라요. 통장님 일을 굉장히 잘하는. 네. 아, 맞다. 꼼꼼히 봤었어야 됐어요. 자, 다음 가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야, 얘 제일 큰 걸로 봐서는 이서영 씨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과연 그럴까요?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사실 거의 기저귀 가방이에요. 장바구니. 예. 많이 무거워요? 예, 굉장히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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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넘어왔네. 많이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와, 그럼 지난번보다 연기력이 훨씬 좋아.